여기 안 와봤단 거지? 어, 나도 얘기만 듣고. 어. 아,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왔지. 그래? 처음 와본 거지. 그래서 뭐 시킬지는 알아? 가서 봐야지. 아, 그래? 뭐 소바집이니까 소바 시켜야 되겠지 뭐. 뭐, 돈가스,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내가 뭐,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봤는데, 돈가스나 이런 건 평범하다던데? 소바집 하는데 뭔 돈가스를 먹어? 소바를 먹어야지. 그니까 소바를 곁들여서 먹는 거지. 뭐. 뭘 곁들여 먹어? 소바집은 소바를 먹어야지. 아니, 그 소바도 먹는다고, 당연히. 그래. 근데 아니, 뭘 장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그, 가서 보자고. 알았어, 알았어. 9,000원. 뭐, 그 정도의 값어치만 있다면 뭐. 일단, 냉모밀 하나, 판모밀 하나 시키는데, 아, 냉모밀은 주먹밥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판모밀은 그냥 일반으로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유부초밥 하나를 추가. 이러면 딱 이제 친일파 분위기가 싹 나게 우리가 스테이블 세트할 수가 있어. 옥자가 또 일본에 또 그거 알잖아. 또 일본에 또 소바가 뭐가 틀린지 또. 그럼 소바가 일본 말로 아니 한국 말로 무슨 뜻이야? 소바가 저기 모밀. 모밀을 소바라 그러는 거야? 숟갈 젓갈은 이렇게 꼽아져 있고 뒤에 휴지가 있고. 오, 역시 여기도 종이컵이네. 겨자 이거 겨자지? 와사비 같은데. 와사비 어 그래 색깔이 와사비네. 네. 와사비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 있고 단무지 있고 근데 요즘에 김치 중국산 김치이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 이건 아니겠지? 김치는 물어보니까 중국산은 아니고 배추 국내산 뭐 어쩌고저쩌고 고춧가루는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 써있었다 그랬지? 냄새가 중국산은 아니네 근데 김치를 여기서 담그는 거는 아니고 그냥 국내산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국내에서 사오나 보죠 아무튼 안심하고 김치는 자 일단은 요게 먼저 나왔어요 모밀 나오기 전에 요거 요게 주먹밥이라고 그러지? 삼각김밥 그지? 근데 두께가 사이즈나 모양이나 전부 다 일본에서 우리가 그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죠? 이걸 뭐라 그러지 일본말로? 오니기리 오니기리가 무슨 뜻이야? 욕 아니야? 아니야 이런 니기리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뭐 이렇게 좀 주물르다? 뭐 약간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오니기리 그래서 손으로 만든 약간 대명사처럼 명사처럼 된 거지 그래서 오는 왜 붙여? 오를 약간 일본인들이 오를 붙일 때 뭔가 존칭어나 이렇게 뭘 지칭할 때 알았어 알았어 복잡하게 알면은 공부하기 싫어져 나는 두 번째 나온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따로 시켰고 이거 4,000원짜리야 이 유부초밥 모양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서 집에서 만든 유부랑 모양이 다른데 일본 가면 이런 모양으로 판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 그지? 딱 일본 모양이다 그지? 일본에서 파는 거 유부초밥은 일본 말로 뭔데? 유부초밥? 유부가 뭐지? 아이 뭐야 일본에서 몇 년 있었다며 유부초밥 찾아올게 빨리 찾아 지금 시청자들 기다리고 있잖아 다섯 개 나와서 4,000원이니까는 요게 한 개 한 800원 꼴하네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한 두 개 두께 엄지손가락이 두 개 두께 하나 두 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 작은데 맛은 지금 먹고 싶은데 이 모밀이랑 같이 이게 그림이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먹고 일단 한번 그냥 침만 흘리고 있도록 하죠 이게 보니까 유부하고 오니기리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모밀하고 이거 시킨 거는 좀 안에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지금 우리 이거 주문하고 몇 분 정도 지났죠? 5분 됐나? 5분? 아, 난 여기가 큰 식당에서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뭐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그지? 더 막 더 맛있게 바로 조리하는 거니까 네, 네. 아 이게 판모밀이고 이거는 뭐예요? 냉모밀 냉모밀? 네. 아. 와사비는 조금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판모밀 그지? 이게 판모밀 이게 냉모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판모밀에 요거를 찍어 먹는 거고 오니기리하고 이렇게 자 제가 어떻게 그림지 이쁘게 나오려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짜증나 형님들 하는 거 자 일단은 국물을 한번 먹어보자 국물 이게 보니까 얼음을 살살 띄어놔가지고 시원하겠는데 여기 이제 국물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아, 이게 가다랑 호포 향이 확 올라온다. 그치? 맛집이네. 와, 이거랑 다른가? 비슷하네. 근데 난 이게 더 진한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무지? 무간 거. 당연히 그러겠지? 아무튼. 파 있고요. 요거 뭐냐? 오뎅 이쁜 거. 오이 채 썬 거. 그 다음에 김가루. 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튼 섞어서 먹는 거고. 요거는 보면. 안에 역시 위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파 썬 거. 역시 이것도. 이게 무간 거 맞나? 맞아. 그치. 원래 내가 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무거운 거 맞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맛있어. 9,000원에 값어치에? 어, 그치? 아니, 이제 국물이 나도 아까 한 숟갈 먹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어, 진짜 맛있다. 여긴 올만하다. 어. 그치? 아니, 일산에는 참 면 요리 식당이 괜찮은 데가 꽤 많네. 얼마 전에 우리 갔는데 또 일산 칼국수잖아. 강력 추천? 일산 부칠만 하네. 강력 추천? 강력 추천. 오케이. 여긴 우리 여름에 난리 나겠다. 그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어, 시원하고. 어. 우리가 좀 미리 자랐네. 그지? 요거 조합을 한번 먹어보자. 이건 그냥 먹는 건가? 이건. 야, 요거가 진짜 일본에서 먹던 그 요거 맛이야. 닭도 살짝 살짝 찍은 새콤달콤하고 굳이 뭘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오니기리 주먹밥. 아, 이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구나. 이거 오니기리는 뭐 안에 들어간 건 없고 그냥 그냥 참기름 맛? 참기름 소금 맛? 근데 밥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찹쌀 같아. 이것도 몸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네. 이 집이 다 맛있네. 아, 다 진짜 맛있는데 가격이 오른 게 좀 아쉽다. 9,000원. 진짜 맛있다. 오케이. 일본의 어떤 맛집 가도 거기랑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그런 맛이다. 아, 이 집은 내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블로그 보고 다들 극찬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보이면 진짜 맛있겠다 예상을 했어. 이 가게가 우리 엄마 거였으면 좋겠다. 맨날 웃을 것 같아. 니네 엄마 거면 진짜 좋겠다, 나도. 그 옥자는 무조건 공짜지. 근데 원래 이런 일본 음식이나 중국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통 있고 맛있는 집들은 인천에 많았었거든? 그 인천이 개항장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 그런 식당들이 거기 차이나타운은 있는데 일본 식당은 유명한 게 있나? 내가 몰라서 그러나? 근데 일산 쪽으로 다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왠지. 근데 여기 이 집의 단점이 뭔지 알아? 뭐? 요초밥이 다섯 개로 나는 거야. 난 다섯 개니까 당연하게 내가 세 개 먹는 거야. 그걸 알지? 그렇지. 내가 세 개지 당연히. 내가 갑이니까. 돼지가 하나 더 먹어야 돼. 입맛 없을 때 딱이다. 그죠. 가다랑 호포가 뭐지? 다른 말로? 가쓰오부시? 아, 맞다. 가쓰오부시. 가쓰오부시가 참 맛있는데, 참 그, 일본에 원전 터진 것 때문에. 어? 그니까. 그것 때문에 좀 찝찝해, 항상 먹을 때마다. 이 집은 나중에 또 생각난다, 안 난다?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 야, 내가 여기 일산을 7년 살면서 여기를 한 번도 안 왔어. 그러게. 미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일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식당도 어? 정말 맛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 정보가 그만큼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정보를 또 주잖아. 나는 보니까 내가 뭐 냉모밀 하나든지 아니면 판모밀 하나든지 하나만 먹기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좀 배고파. 그래서
세트를 시키던지 아니면 유부초밥을 하나 따로 시키던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이거 다 먹는데도 배가 고파는. 이건 드시자고. 근데 진짜 맛집이긴 맛집이다. 이렇게 가게를 크게 할 만하네. 근데 여기 그 다른 사람들 온 거 보니까 여름에는 대기가 엄청 길대. 무조건 길지 뭐 여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 참고로 제가 그냥 알아본 것 중에 이 소밥집이 여기 일산 소밥 말고 또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 자그마한 소밥 가게가 또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일산 대화역 근처에. 거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거기 가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잘 먹었지? 별 다섯, 별 몇 개? 5개 무조건? 오케이. 잘 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몸이라고 생면 포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택배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 일산소바 검색하시면 뭐 주소 나오겠죠? 거기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면 포장할 때는 삶은 면이나 생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고향 관광 맛집이라는 거. 고향 관광 맛집 표시가 고양이 그림이네. 고양시 해가지고. 고양시 야, 진짜 아이디어 있죠? 저런 아이디어 낸 직원은 진짜 상조해지.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습니다. 네. 아, 여기 더울 땐 진짜 딱이겠다, 그지? 여기 뭐. 주차도 무료야. 주차도 무료? 주차는 그냥 나가면 여기 옆에 하나로마트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되게 크게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같이 써도 되는 것 같고.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온 시간은 지금 몇 시야? 지금 밥 먹고 나온 게 2시 36분. 아. 우리가 2시쯤 왔지? 아. 이 시간대 오니까 사람은 없는데 지금이 뭐 아직은 그렇게 막 더운 날씨는 아니니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기는 정말 괜찮네. 생각나는 맛이네. 가게 바로 똑바로 가면 서 있어. 인사해. 잘 먹습니다. 하고 시작. 그래 그래. 저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감사해. 다시 크게 해야지. 그러면 이 가게 주인아저씨가 뭐 기분 나쁘지. 똑바로 해. 장난하지 말고. 나 이거 뭐 조문하는 거 해. 빨리 잘 먹습니다. 그냥 하면. 그래 됐어 가 이제. 나중에 또 와 학생. 아 끊으세요. 그래. 근데 9,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은 된다. 매일 밥 사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맨날 먹을 건 아닌데 진짜 가끔 한 번씩 입맛 없을 때 입맛 없을 때 뭐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긴 뭐 무조건 추천이네요. 그니까 아니 밥 다 먹었는데 이제 뭐하지? 커피 마셔야지 밥 먹고. 뭐 어디 아는 데가 있는 거? 커피? 커피야 뭐 마실 데가 많은데. 아 저기 공짜로 먹으러 한번 갈까? 공짜로 커피를 어디서 먹어? 공짜로 그 아는 동생이 그 커피 원두 볶는 그 저기 사업을 하는데. 그래? 내가 심심할 때 한 번씩 가면은 이제 갓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지. 와 그거 찍어. 갓 볶은 원두로? 갓 볶은 원두로. 야 아, 거기 그래? 어? 커피를 볶는 데니까. 아 그래? 멀어? 여기서 차로 한 15분? 그래? 10분, 15분? 와, 좀 뻘쭘하지 않을래나, 내가 가면? 아, 그냥 가면 돼. 내가 그냥 심심하면 가는. 아, 그래? 복덕방 같은 데구나? 복덕방 같은 데야. 야. 그래, 뭐, 할아버지들 모이는 데인데. 커피 마실 돈 없으면 가서. 야, 거기서도 눈치 줄 거 아니야, 아니, 속으로 야, 계속. 커피 한 잔 내려, 그러면은. 무조건 내려줘. 아, 무조건 내리긴 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계속 속으로. 가면 욕하겠지. 저 새끼 또 한다. 짜증난다고. 내가 걔 정신적인 그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 정신적인 도움만 주는구나. 그렇지. 아직 물질적으로는 내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성공해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성공해야지. 알았어. 그럼 거기나 가보자. 가자. 오케이.